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입니다. 매우 시장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도 상승 기준인데 이격이 많이 발생돼 있다.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다. 글로벌 증시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3,500에서 4,000포인트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2,700포인트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누가 이끌어줘요? AI 관련된 종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요거 지금,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깜빡했네요.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줘야지, 내일. 왜냐면, 애플이 지금 다시 3조 달러 넘기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6월 10일 기준이라고 명확히 써 있습니다. 11일자 기준에 요 순위가 바뀌어버렸어. 애플이 여기서 7% 올랐으니까, 그것만 감안하십시오. 예? 그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애플하고의 시가총액 차이는 1% 차이가 안 나요. 1% 수준뿐이 안 나요. 1%. 그래서 오늘 기준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장중에 등극할 수 있고 종가로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약보합이지만은 지금의 추이 추세가 애플은 9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모멘텀이 있죠. 아이폰 신작 출시에 대한. 근데 MS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슈가 현재 기준에 오늘 기준에 이슈가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애플이 다시 지금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1위로 등극할 수 있다. 어찌됐든 메타 TSMC까지 해서 다섯, 일곱 개 종목이 전부 AI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2차 전지 비교할 수 있는 범위 캐파가 아니에요. 시가총액 아마존도 2조 달러를 넘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FOMC 회의, 뭐 CPI, 윤정두가 문제가 되면 시황 다 말씀드려. 종목군들도 문제가 되면 다 갖고 나와서, 평상시 우리가 보지도 않는 SMCI라든가, 그리고 ASML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것까지 싹다 갖고 나와서 저 음봉 떨어질 때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 결론은 이 흐름 속에서 메이저,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문제 없습니다. 메타까지도 16% 낙폭이 있었다가 돌리는 흐름에 실질적인 랠리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다. 메타의 이 음봉 떨어진 거는 AI 사업에 올인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조정받고 당연히 돌려줄 수밖에 없는. MS도 신고가의 기준, 애플은 뭐 사상 최대 신고가 넘기면서 시가총액 2위. 근데 1위하고 1% 차이 난다 그랬죠?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죠. 엄청난 요 탄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월봉이니까 아직 멀었잖아. 그러니까 이 월봉의 크기가 확장될 수 있다. 관련주들 LG이노텍, BH, 이스페타시스, 삼성전기, 그 밖에 온디바이스 AI까지도 변동이 확장될 수 있어요. 언제? 요번 주에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등극했어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알파벳, 엄마. 요 추세 잘 기억하세요.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의 흐름도 이렇게 음봉 떨어져 내려올 때에도 762달러에서도 목표 주가 1,100달러 잡아드렸고 지금의 기준도 1,500달러까지 목표 주가 상향해 드렸어요. 신규 차트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주식 분할 이후에 제가 쓰는 HTS에서는 수정 주가가 안 나와. 그 다시 확인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이러한 1달러 9센트의 실적에서 6달러 12센트까지의 실적. 이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놓고 볼때 우리의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설정해 드렸는데 지금은 얼마야? 최대 30만 원. 이게 아니지. 40만 원까지도 목표를 설정을 잡아드리죠. 누구를? 하이닉스에. 엄마, 진짜요? 진짜요? 왜요? 작년에 20만 원 목표 주가 드린 10월 말. 10월 말이면 2차 전지 폭락 나오고 채널만 돌리면 2차 전지 사세요! 이렇게 난리를 칠 때. 팍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시즌 7 제작진분들은 박수 치고 환호성 질러야 돼.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방송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10월 말 작년에 시장 2,277.99포인트일 때 지수도 아니죠, 먹어요. 2,000 깨진다고 호들갑들 떨 때. 아닙니다. 전략 매도하고 쉬시든가 아니면
하이닉스 80%, 현대차 20%. 기아나 삼성은요?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IT 80%, 자동차 20% 압축하십시오. 그 계좌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 70%에 달하는 수익이에요. 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는데 누가 비중을 실어드리냐고 이렇게 55%씩. 이게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수익, 시장 19%, 계좌 수익 71%, 그냥 네 종목을 분산한 게 아니라 집중. 아우, 함유반도체 231%, 필요 없어. 5%뿐이 안 실어드려요. 그 이후에도 항상 5%. 주가가 더 올라와도 5%. 많이 올라서 뺄 법한데도 아니야, 가져가. 뺀 거는 5월에 뺐어요. 그리고 나서 14만 원, 16만 원 제공방에 계속 매매하고 지금도 비중 갖고 있죠. 주력 포트의 비중과 변동성, 여기 없는 알테오젠의 변동성 비중,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작년 10월 말에 2차전지 낙폭과대라고 매수하라고, 지금도 2차전지 매수하라고. 안 돼. 왜 그렇게 미련을 갖나? 차익실은 7월 말에 다 했으면 됐죠. 지금은 무조건 AI. 그래서 올 1월 말에도 조정받을 때 2차 전지 하나도 없죠. 오히려 LG화학의 비중 30%에서 계속 줄이죠. 포스코 퓨처는 이미 다 줄였고 에코프로 다 차익실은 끝냈고 결론은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한미반도체 5.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삼성전기와 LG화학 평균. 그리고 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6월이잖아요. 5월 말에 항상 월말에 이렇게 설정해서 6월 말입니다. 5월 말입니다. 5월 말. 6월 포트입니다. 6월 포트폴리오 3.4% 시장 상승. 계좌는요 6% 상승. 이게 뭐 6%뿐이 못 올라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요? 종목 하나 운 좋아서 또 박성재 TV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보시고 알테오전 잘 사셔서 수익 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계좌 통틀어서 보면 계좌가 플러스이신 분들이 몇 분일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계좌 수익이 6%라고 여기에는 알테오전의 수익이 없어. 여기에는 BH와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마이너스 큰데도 불구하고 근데 플러스 6이야. 왜요? 비중이 가상계좌 1억 기준에 요 비중인 거고 이 친구들은 5% 비중이기 때문에 커버가 돼요. 한미반도체는 5월부터 뺐잖아.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수익 없이도 LG이노텍의 수익 없이도 요 계좌 수익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좀 그만 욕하라 그래요. 그냥 확 그냥 이 배터리 아저씨 같은 친구들 말이야. 시청자분들 계좌 박살 내놓고 자기들은 뒷구녕에서 그냥 선행매매해서 압수수색 받아가면서 그 수익 몇억을 수익을 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못된 짓거리로 몇십억을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배터리 아저씨 명예훼손으로 한번 붙자고 그래.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순이익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엔비디아에 보면 납품을 하네 못하네 난리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삼성전자 니들 왜 그러니 뭘 왜 그래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잖아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인데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윤정도처럼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 비중을 25%를 채워드려요 거기에 하이닉스 비중 35%를 어느 누가 60%를 채우고 AI 관련주에 현대 일렉트릭을 5%를 추가 채워드립니까? 어느 누가?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외국인과 쌍끌이 순매수 작년 1월부터 해서 2위입니다. 삼성전자 없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있잖아. 에이 우선주와 같나요? 삼성전자는 올해 외국인 기간 말고 외국인 순매수 1위.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순매수 1위. 외국인이 윤정도보다 뛰어나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들이 매수한 가장 금액 기준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에 없는 이유는 기관들의 쌍끌이 수급이 아니어서 그래요. 기관들은 바보에서 안 샀나? 아니. 포트폴리오 구성 잘하는 거야.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누적적으로 소폭 매도가 있을 뿐이지.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나뉘어서 숨바뀜에 그리고 블록 물량이 있고요. 결론은
지금 기준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을 보는데 이 실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컨센서스 보시면 얼마? 작년 10월 말에 8조 원에서 지금 20조 수준까지. 20조 수준까지 하이닉스. 그러니까 목표주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 여전히 신고가를 내주고 있군요. 끝내줍니다. 앞으로 더 날아가겠죠? 좋아 좋아. 거래대금도 최상위에 항상 있고. 하이닉스입니다. 21만 3천 원입니다. 지금도 또 지금도. 하이닉스입니다. 목표주가 21만 원입니다. 훌쩍 넘겼잖아요. 그죠? 23만 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25만 원입니다. 아이고 30만 원 봐야지. 무슨 소리야. 30만 원이 끝. 아니야. 40만 원 봐야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급에 매집이 들어와 있고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2008년도 도서 내용이에요. 2008년도 증권사 임직원분들 도서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매집의 규모만큼의 예? 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뭐 기간이 안 샀네 어쩌네. 지금 누적 순매수에서 기간 얼마 안 돼요. 하이닉스도. 바보들이냐? 아니야. 가지고 있는 거 많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수급이 없다라는 거지. 결론은요. 요 수익 범위들, 갭에 대한 교육 자료들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추가 강세의 흐름에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라는 얘기. 이 종목도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해드렸어요. 다만 내일장 공략주에는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기준을 설정을 더 크게 잡는다. 예? 하이닉스 당연히 병행하시는 거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1월 18일 날 얼마요? 13만 천 원에 뜨고 지금 21만 원을 훌쩍 넘겨 21만 6천 원까지.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세요. 하이닉스입니다. 13만 3천 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14만 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16만 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뭔데? 뭐긴 뭐야?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자,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